안녕. 오늘은 네. 성스러운 이야기를 좀 좋아합니다. 아, 성스러운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화끈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니,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욕이 많은 사람이 바람기가 많다. 아니다.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 성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네. 좀 있는데 네. 선생님 어때요? 이 성욕과 바람기가 비례한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욕하고 바람기하고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 같은 말. 네, 성욕이 왕성하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막 불끈불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네. 속궁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아, 부끄럽습니다. 속궁합이라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혜 선생님과 함께 성욕과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 네.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주의 역마살이나 한량살을 타고난 사람들이 바람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사람을 만족을 못하고 본인은 한 사람을 만족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구나. 네. 희한하게 그런 사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네. 주변에 남자나 여자 이성이 마를 일이 없어요.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절대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 바람을 피지만 가정을 버리지 않는다. 그거 너무 네.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친 헥스죠. 아, 네. 또 화끈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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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여자 남자를 거느리고 있고 거느리고 싶어. 네. 그런데 가정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 욕심이 네. 대단해. 그냥 호기심에 새로운 사람과 자꾸 만나고 싶은 욕구? 네. 본인 성욕이 넘치는 것만큼 그 성욕도 채우고 싶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집에 배우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남편이 바람기가 많다 하면 네. 아내 내조 따뜻한 성격 똑부러지게 살림 잘 살고 그런 면은 참 좋지만 네. 잠자리만 들어서면 성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미혼이기 때문에 이 뭐 부부 간의 속궁합이 좀 중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찾아오는 손님이나 주변에 손님 이렇게 보면은 속궁합이 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죠. 중요하죠. 사람들마다 100% 네.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1% 오차 없이 다 맞겠습니까? 그쵸, 맞죠. 네. 이렇게 성격이 안 맞으면 속궁합이 맞고 속궁합이 잘 안 맞으면 성격이나 다른 게 잘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기와 성욕은 비례한다고 봐야겠죠. 아, 선생님은 네. 그러면 바람기와 성욕은 비례한다. 이런 네. 입장이신 거죠? 네. 네. 바람이 정말 다른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나쁜 행동인 건 맞지만 네. 고의가 아닌 사주를 열어봤을 때 사주 자체가 바람기가 다분한 분들이 있거든요. 태어나기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응. 그런 분들은 다양한 비방으로 마음을 잡아주고 공들여서 닦아주면 새로운 인연에 목마르지 않고 옆에 있는 인연과 합이 잘 맞아서 잘 살 수가 있고 네. 성욕으로 바람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합만 잘 붙여주면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지금 이렇게 남몰래 소가리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네. 하늘 신당을 찾아주시면 아주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성스러운 얘기니까요. 네, 성스럽게 비밀스럽게 부탁드립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